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9번 문제부터 볼 차례죠. 19번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19번 문제만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이거는 보충자료 요약집 56에서 57페이지 참조죠. 요약집 56에서 57페이지 참조고요. 자,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연제 법인 장부상 금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법인 장부상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에 70% 곱하는 거예요? 아니지.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도 자 토지니까 뭐예요? 시가순액. 토지 시가순액은 개별공시지가고 그러니까 시험에 시가순액에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몇 프로? 70%.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법인 장부상의 금액이 틀렸습니다. 아, 이거 맨날 했잖아요. 법인 장부상 금액 아니라고. 그래서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에 70% 곱합니다. 2번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이 1억 원인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가 7천만 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 선박 항공기의 경우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에 비율 곱해 안 곱해요? 안 곱하죠? 그러니까 시가순액 1억이면 바로 1억 원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고 3번 지문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여러분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별장은 4%죠? 예, 적용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제 시가순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에 대해서 시가순액에다가 자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 60%. 주택은 무조건 60%예요. 뭐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70% 곱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해서 구하는데 별장이든 뭐든 주택은 몇 프로? 60%입니다. 3번 옳고요. 4번 봅니다. 과세기준 현재 납세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주택은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이번에도 그 저 특강할 때도 그렇고 앞선 문제 저 동료회차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근데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건물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 틀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 자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주택별로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가액을 합산한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택별로입니다. 5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한다.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자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4번처럼 자 주택은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각각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 질문을 통해서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별합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길 바라고 자 3번 정답이고 2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건축물 나오면 항상 뭐? 건비. 아, 우리 항상 토지는 세율 구조가, 토지는 세율 구조가 재산세에서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이거고.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는. 근데 자, 건축물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지. 누진세율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건축물은 건비고. 어떻게 외웠어요? 025, 05. 1, 2, 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거잖아요.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형 건축물. 자, 1, 2, 5 세율은 025% 표준세율, 025%의 표준세율이 몇 배예요, 이거? 5배. 세율을 정하는데, 그래서 1, 2, 5 세율 프로인데 5배. 자 그런데 요거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용 건축물. 자,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표준소에 5배를 준과세 한다. OX예요. 우리 조금씩 특강하면서도 그거 했었는데,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표준세의 5배를 적용한다. 그럼 틀렸죠?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이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아니다.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안 하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은 4%. 하여튼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 근데 다만 주택은, 자, 주택분지단세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요. 별장 이외 주택은,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 포함해서 01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초과누진세율이고.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자, 근데 선박 항공기는, 선박과 항공기는 1,000불에 0.3% 비례세율입니다. 자, 다만 고급 선박은 자,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죠? 몇 프로요? 5%고. 자,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자, 어떤 거예요? 토지하고 주택에 하나는 거지.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뭘 대답을 하라고 그래. 건비 맨날 했잖아, 여러분들. 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 때문에 틀렸어요. 건축물은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비례세율입니다. 2번 지자체 장은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이고,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 3번입니다. 고급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 1,000분에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 고급주택 4번.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 4% 세율 적용한다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별장과 구별하시고.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라고 그랬어요. 5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임대료 내고 꼬박꼬박. 그럼 당연히 과세입니다. 유료니까 과세 맞고요. 1번이 정답이고, 20번 문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보십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1번도 좀 틀리신 것 같으네. 21번도. 아니,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틀렸는데, 그래도 21번. 자,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는데, 1번,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아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2번,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수익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2,000원은 징수하는 거지.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요거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3번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과세기준연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이다. 우리, 자, 세부담 상한선 또 앞에서도 계속 우리 뭐 공부했습니다. 계속.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보유세 있는 거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세, 양도세는 없어요. 세부담상한 비교해서 재산세하고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재산세에서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에 무조건 몇 프로 못 넘게 하고? 150%.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돼서 얼마만 납부한다? 15만 원. 이거. 자, 근데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으니까 공시가에 따라 세분화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3억까지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 자,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여러분. 아, 내년에는요, 세법이 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그 지난번부터 좀 책 쓰면서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지금 대책 913 같은 경우는 대책 나오고 아직 법도 지금 그 이렇게 구체적인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령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주 좀 골치 아픈데 아주 그냥. 근데 곳곳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도 또 이제 바뀌고 그러는데 올해까지는 하여튼 종부세는 주택분이 토지분이든 무조건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친 총세액 상당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한다? 150%. 예? 근데 재산세는 이렇게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그래서 토지건축은 무조건 150%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니까 예, 주택 공시가격 3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라고요? 105%입니다. 3억 원 이하 주택 105%. 맞습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다. 아유, 지방세는 납세지 어딥니까? 물건 소재지, 뭐, 지방세는. 그래서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5번.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토지분 재산세. 이거 또 나왔네, 이거. 20만원 이하인 경우. 시험에 실제로 두 번 기출됐고. 이렇게 바꿔서. 토지분 재산세 20만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왜 틀렸어요? 주택분이어야지. 주택분이 부과 징수할 세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징수할 세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 10만 원이 또 올해 20만 원 바뀌었죠?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지. 자,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다? 부자들이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니까 9월 16, 9월 30.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이게 어떤 곳에 관한 건지를 다시 한번 잘 대상을 살펴보셔야 돼요.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자, 3번 정답이고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인데요. 1번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납부기 한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 납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윙크해달라고 그랬고 자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기 한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 한 전까지 10일 전이 아니라 그냥 납부기 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2번 재산세 납부할 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은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물납은 그다음에 납부와 달리 물납은 관리 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 줘야 돼요. 10일 5일 물납 신청 절차.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 자, 비교하고요. 분납과 분할 납부와 물납을 3번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재산세나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400만 원이다. 아유 저한테 강의 듣는 분들은 맨날 했잖아 이거.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 내에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300만 원.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하고 의 100분의 20에 해당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에 부과한다. 자, 재산세 부과세는 어떻게 외웠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재산세 20%입니다. 그러니까 재진이니까 지방교육세 20%인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고요. 맞습니다.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부과징수할 세 2분의 1은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납기 이거 절반씩 나눈다는 거. 23번 문제 봅니다. 23번 가서 보시니까요. 23번 자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인 고소자갑은 과세기준 현재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 한 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고소자갑에 대한 2018년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이다. 자 국세일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값관에서 돌려봐야죠. 국세일 때는 어디? 거주할 때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그래서 자 주택 소재지 틀렸습니다. 고소라고 그랬으니까 주소지입니다.
2번 지문은 요약집 68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68페이지 3조고. 자, 이게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시가격 10억인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하는 금액에서 10억. 자, 맨날 했잖아요. 이것도. 얼마 공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얼마 공제? 6억 공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9억은 공제하지만 하여튼 공시가 포함해서 3억 기초 공제하죠. 1세대 1주택자는 단독세요. 그래서 여기서 6억 공제하고 그러면 그 1억이고 10억에서 9억 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아이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 시장가에 몇 프로? 80% 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8천만 원. 자, 그래서 단독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액 10억이다. 그럼 과세 표준 얼마다? 8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주택부는 세율이 재산세는 0104 4단계 초과순수율이고요. 종부세 주택은 자, 별장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주택분이 아까도 정리해 드렸네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자, 종부세는 주택분이 0.5.2 아 이거 내년에 이게 또 바뀌니까 이거 아 이거 또 내년에 어떻게 외우나. 자, 올해까지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진 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종부세 주택분 영어 2,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최저 0.5%부터 최고 2%까지요. 4단계 틀렸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는 아까 정리해드렸죠? 무조건 부자들이다 보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150%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150%고. 그 다음에 자, 5번 지문 요약집 69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69페이지 3조고. 과세기준 현재 가배율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견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중복공제 용된다. 이 문제가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랬잖아요.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연령별 보유견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60세 이상 65세 미만 산출세액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면 연령별 공제 몇 프로? 30%요. 보유견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3년 아니에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 20%,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자, 40% 공제. 중복공제 허용되고요. 근데 이거 토지분일 땐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일 때는 이런 거 안 해줘요. 연령별 보유견별 세액 공제 문제 잘 봐야죠. 또 앞서 다른 회차에서는 또 그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하여튼 1세대 1주택자만 되는 거지 이런 거 2주택자라든가 토지분은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문제 잘 보셔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니까요. 24번 문제는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다음 중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세목별 비교 같은 것은 또 족식의 특강하면서랑 다 표에 다 정리가 돼 있었죠. 면세점은 취득세가 적용되죠. 취득가격 50만원 이 과세자는 다.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가. 자, 그리고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 적용되죠. 주민세 일부가.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금액 나왔다 1억 3,500만 원. 취득세는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 된다 면세점.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면세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그런 거지.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고유소 장당세액 2천 원 미만 징수하자는데 이런 거 없어요. 종부세는 이렇게는 다른 형태로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 종부세는 적용 안 돼요. 재산세는 되는데 종부세는 안 되고.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허용되죠? 그래서 둘 다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물납은요.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죠?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국세는 상속세만. 그래서 물납 재산세는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안 되고요.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세부담 상환과 분할납부만 모두 둘 다 규정됩니다.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25번이요. 다른 곳에서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선방했어요. 그래도 보면 그래도 좀 틀리시긴 했는데 그래도 자 틀린 것으로 묶인 건데 갑원 봅니다.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 무자별로 공시합한 합계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다 몰고 판다. 공정 시장가에 곱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곱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정 시장가에 몇 프로요? 80%요.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종부세는 무조건 80%잖아요. 무조건 80%. 재산세는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토지 건축물 70, 주택 60.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공정 시장가의 주택인 토지는 몇 프로? 80%입니다. 무조건 80%. 안 곱혀 틀렸고. 또 뭐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의 비율 80%. 반드시 곱합니다. 주택은 하여튼. 아니, 종부세는 공정시장가 80%예요. 그래서 안 곱해 틀렸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가번 틀렸고. 나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되고요. 4번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정부 결정은 취통에 들어갔으니까 없는 걸로 보죠. 종부세를 원칙 부과과세합니다. 정부 부과과세. 고의서가 날라오는데 납세무자 취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결정 없었던 걸로 봅니다. 4번이요. 종부세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뭐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은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 아닙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와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4페이지 참조고. 비고자는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여러분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거.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국내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 있잖아요. 요거 예.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근데 그죠 여러분? 요거 요약집 74페이지 나오잖아요. 비거주자 거주자 전환 시기. 요거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고 또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1번은 틀린 이유가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요. 거소가 이제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고.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지문 보니까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물을 진다. 그렇습니다. 올해 여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 뭐 해석상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고 자, 그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도 공동 소유 각 거주자별로 각 납세금을 줍니다. 각 거주자가. 근데 바꾼다 시험에서 그러면 공동 소유 재산의 경우에 저 그 양도했을 때 요거 연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연대해서 자, 양도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틀려요. 각 거주자가 그 각각 납세금을 줍니다. 그래서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연대 납세금 없고요. 3번 거주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날이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시기. 이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이거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출국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비거주자가 아니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다음 날. 이거. 4번 상속에 따라 비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금을 진다? 상속인. 세금 안 내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납세금은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납세금자 사망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납세금은 상속인에게로 승계됩니다. 맞고요. 5번 국내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 소득세 납세지는 거소지로 한다. 자, 거주자일 때 주소지 없으면 어디로? 거소지로요.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소래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상권을 대여 공익사업과 무관 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아유, 올해 개정세법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이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올해부터 뭐라고요?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 이게 이제 기타 소득이고,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일단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 소득입니다. 그럴 때 여기 이 부동산 대여에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대가 받는다, 임대업입니다. 사업 소득. 근데 미등기 포함해요, 제외해요? 미등기 포함해요, 제외해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 나중에 또 문제 또 나와요. 부동산 상해 권리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이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거 대여소득입니다. 전세권, 임차권, 또 그 다음에 대여소득인데, 여기에 포함하는데, 여기에. 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작년까지는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얘네들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고요, 사업소득이에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요거 사업소득이고,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건 보고 기타 소득이고, 제가 하도 여러 번 강조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대여소득이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이거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것들.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시면 1번은 그래서 이거 사업소득이고요. 2번 전세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전세권 대여소득도,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도 이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지문 보니까요.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수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일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요. 계약일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자, 뭐 4월, 아마 요약지 108페이지인가 나올 건데, 만약에 수입일이 정해졌다 그러면, 정해진 날. 근데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지급한 날. 그래서, 요거 어디냐면 요약지 108페이지 나오잖아. 5번에 임대소득의 수입식이 나오잖아요. 계약 또는 간섭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 자, 매달 15일 지급일이 정해졌다? 15일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받은 날, 이를 임대소득의 수입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 냄새가 나잖아요, 딱 지문이. 그래서 계약일에서 지급일이 정해지면 정해진 날입니다. 4번 두 개의 주택을 수여하는 거주자가 보증금 4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천만 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소득세가 과세된다. 자,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예? 네?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거. 두 개의 주택을 수여하는 거주자가 보증금 4억 원. 자, 보증금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여기서는 보증금은 4억이지만 3억 초과했지만 주택이 두 개니까 이 보증금 4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년분 임대료 2천만 원을 받고, 우리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올해까지는 비과세잖아요.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되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입니다. 아까 누가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살짝 그냥 이렇게 종합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만 주로 소개했고, 우리가 소득세 과세 방식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과세 방식은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이거 배우는 건데요. 과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과세 방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죠.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 하시면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그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이게 종합과세 방식. 근데 종합소득이라고 써놨네. 종합과세 방식. 종합과세. 근데 제가 분류과세 방식만 소개했잖아요. 분류과세 방식. 분류과세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만 어떻게 합니까?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이고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종합소득 중에서요. 종합과세 방식에서 파생된 건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올해까지는 2천만 원, 1년에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면 올해까지는 비과세죠? 그렇잖아. 작년 시험에 1,800만 원 나왔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1,800만 원이다.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해요. 2천만 원이야.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14%로 분리과세라고 그래가지고 그 임대소득 2천만 원에다가 14%, 물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냐 14% 해가지고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려해서 일단 그렇게 과세해서 끝내요. 그러면 그 발생한 2천만 원의 임대소득과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네? 그냥 그도 분리해서 14% 세율만 그건 따로 적용해서 과세하고 끝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그게 종합과세고 그게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분류과세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다른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합산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요. 하여튼 요거는 4번 지문 잘 보세요. 그래서 보증금 4억 원 과세하지 않아요.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1년분 임대료가 2천만 원이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과세된다가 아니라 모두 비과세입니다. 둘 다 모두 비과세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 비과세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5번 지문. 그래서 다른 고소에서는 앞에서 속아나 먹어가지고 27번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특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안 속아나 먹었어요. 그래도 5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108페이지 3조금 두 개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받기 계획이 5억 원인 경우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잘 보세요. 상가는 우리가 요약집 108페이지 표가 있잖아요.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입니다. 쪽집이 특강할 때도 있어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든 상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가이기 때문에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어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문제 보시니까요. 28번을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06에서 108페이지 참조고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런데 금방 또 나왔네. 상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과세라니까요. 상가는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니은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율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절 보세요. 양도소득에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비교해서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사항,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애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해.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우발소득이라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2월에서 공제 못 받아요. 근데 비교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성금은 상업소득이라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죠? 특강할 때도 그렇고 저 고전에도 그렇고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결성금은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과 달라요. 디귿번 봅니다. 비과세 판단 시 공동소유택은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공동소유주택도 우리 19대 특강할 때 비교해서 저 나와 있었어요. 자, 그 전에도 강조 드렸고, 자,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1개 수유하는 자의 주택인데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택이면 갑의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로 지분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와 비교하고.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5번 리을번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번입니다. 3번 정답. 29번 문제 봅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29번 문제는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76에서 77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요. 3번 지문 먼저 볼게요. 3번 지문은 요약집 11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10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은 주택 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다. 아유, 이거 비슷하게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건데. 자, 여러분 사업자가 파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파는 거면 뭐예요?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파는니까 사업소득인데 일단 특히 사업소득 중에서도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세 가지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우리 그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업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요거 뭐라고요?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요거 뭐라고요? 요거 건설업입니다. 자, 그죠? 근데 자,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적인 목적으로 파는 건데 자,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건설업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 이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자,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택 신축 판매 이건 건설업이고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건설업과 매매업의 차이점을 보면 자,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예정 신고할 수 없으니까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 의무가 있고요. 이런 차이점 정도. 건설업과 매매업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막 그 시험에 자세한 게 의의 정도만 한번 15의 시험 때 물어본 적이 있고 그 위에 한 번도 전후로 나온 적이 없는데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 알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건설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건설업. 이거는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우리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3번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정답이고 1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에 의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안지요 이거 100제곱미터 권리면적 100제곱미터였다가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자,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 수령합니다. 감안지의 경우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 자, 이거잖아. 1번. 양도세 대상이 되고. 2번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되고요.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분 감소로 변동이요. 그다음에 5번 지상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이지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작년에도 그랬지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문제 봅니다 30번 문제는 요약집 79에서 80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시기 나열한 것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올해는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도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냥 너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도 좀 돌리시면서 목도 좀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아이고 반대로 좀 돌리시고요 목도 좀 허리 좀 돌리시고 아유, 제가 요새 무슨 뭐 그 내년도 내년도 기본서 같은 거라든가 뭐 책 쓰고 원고 작업하고 책을 원래 제가 기본서 같은 것을 원래 책을 이렇게 좀 막 여러분들 올해 거는 진짜 기본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 이렇게 450페이지, 60페이지, 70페이지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세법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책을 해봤자 사실은 수험생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는 이제 참고적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올해 기본서처럼 착 압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막 시행령이나 뭐 시행규칙 막 쓸데없는 막 그 깊은 그런 것들 기본서에 이제 그 원래 다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여러분들은 다 뺐거든요 다 그래서 야프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타 이제 그 회사에서는 보기가 그럴듯해야 되고 독학생과 그 다음에 보기가 그럴듯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른 책과 비교하기 위해서 책을 다 집어넣는 걸 원해요 그리고 막 다 일일이 막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무슨 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림도 집어넣고 그래서 책이 400 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다음도 내년도에도 여기 다음은 조금 다른 곳보다는 조금 그 줄이더라도 그래도 한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부터 합격하세요 내년에는 다른 곳에 막 430, 60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쪽 세법이 그래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책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책을 막 다시 다 이렇게 하고 개정된 거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막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막 계속 원고가 막 다른 곳에서는 무슨 뭐 또 계속 막 특강 자료도 그렇고 자료를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몸이 감기 기운이 약간 어제 으실실하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요새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렇고 그래서 약을 두 개를 어제 밤에도 먹고 자는데 올해도 어제 머리가 좀 띵하고 막 열이 좀 나길래 그랬는데 아침에 지금 좀 약 좀 먹었더니 머리 띵하진 않은데 약간 땀 나는 거 같아요. 나만 아까 시간에 계속 땀 났거든요. 지금 조금 덜해졌는데 아까 막 땀 났어요. 그 왜가 땀 나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니까 여러분들 안 더워하는 것 같아. 나만 땀 나 그래가지고 막 왜 그러지 내가 막 이러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나 막 식은땀나 그런 막 그런 생각했는데 아 맞다 약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 해열 진통제 막 그런 거 먹어서 그래서 그런가 열 그거 막 먹고 와서 그런가 아 열 땀 나네. 자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요새. 지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번 주도 바빠요. 지금. 근데 바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막 그럴 텐데 하여튼 그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챙기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죠. 아, 그때 조금만 더 그냥 좀 더 공부할 거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후회를 남기지 않게 악착같이 차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아셨죠, 여러분들? 내가 시험 끝나서 내가 딱 나오면서 아, 그래, 나 일단은 떨어지든 붙든 난 할 만큼은 다 했다.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나 이때까지 머리 털라고 나 진짜 학창시절 이후로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0번이죠? 양도미 취득시기 하여튼 올해 또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차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1번 보니까요, 기익재정비용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날로 한다. 땡이죠, 여러분들? 장기할부 조건분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뭐, 마지막 할부금 지급한 날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막 이렇게 바꿔요. 첫 할부금 지급한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분 매매. 2번이요. 수용도 원래 중 빠른 날이죠? 예, 수용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 더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렇게 해가지고 25시험 때 바꿔서 나왔었는데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2번은 저 단서가 나온 거예요, 시험에. 공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고, 자,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저 어떻게 뭐 그 소송 중에 있어요. 어떤 공무상 소유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보상 공탁했을 때는 공탁한 날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판결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 났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수용은 중 빠른 날이에요. 원래 수용은. 근데 다만 이렇게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단서, 원칙과 단서. 원칙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단서까지, 원칙까지 또 기억하시고요.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했을 때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요. 4번,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다음 회차에 또 바꿔서 나와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라고 그랬죠?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증가감세된 토지가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예. 자, 비교하고 4번 맞고, 5번, 대금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런 거. 31번 문제 봅니다. 요약제 8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제 84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나 1세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요. 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에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항상 어떤 걸 먼저 한다고 해야 돼? 일반 주택이요.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한다고 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한다면 과세입니다. 양도시기 제한 없고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 없고. 2번, 공동 소유 주택이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한 고자을이 공동 소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아까 나왔지만 앞에서 나왔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1세 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분이 작더라도 다른 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자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한 및 거주한 자가 받지 않는다. 자, 해외 이민이라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그럴 때 이거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한 거주한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이거 보유한 2년 보유한 예외죠. 예외. 자, 이거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3년 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한다고 바꿔서 재작년에 나왔고요. 4번 또 나왔네요. 이거 65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방역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살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방역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침 날부터 5년 이내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하나요? 1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자, 너무 뭐 동공유형을 위한 1세대 유택 올해 몇 년 내로? 10년 내 아무거나 먼장된 유택 1세대 유택 들어봅니다. 꼭 부모주택 먼장돼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 이거 틀렸고요. 10년 내 양도고. 5번 다가구택을 구입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매매단위 양도한 경우 전체를 하나에 들어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거나 그럴 때 양도세 전체를 하나의 유택으로, 부동산 임대비나 또 종부세에서도 다가구택은 전체를 하나의 유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32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자, 32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 주택 아니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에 따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양도 우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라고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도가액 기준시가니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입니다. 2번 취계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매감한기, 매감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납세무자가 내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일단 납세무자가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이 납세무자가 취득가액을 우리가 신고할 때 이제 취득가액은 매감환을 적용하고, 자, 추계 결정 경정한다. 취득가액을 그럴 때는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을 때는 매감환기, 그때는 기준가 들어가고 그런 얘기 해드렸죠. 자, 그럴 때 순서를 납세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요약집 88페이지 참조고요.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고요. 3번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양도당시 기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취득가액을 우리가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 또는 기준가를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우리가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내락하면 부정타느냐? 371에서 자, 371에서 자, 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지. 미등기 양도하면 0.3%.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양도한 기준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취득 당시 기준가의 3%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가려면 부정타느냐? 371이요. 자, 그래서 요 필요경비계산공제에 관한 것은, 필요경비계산공제에 관한 것은, 요약집, 우리가요.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89페이지에 남아있었죠? 요약집 89페이지 여러분이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요약집 89페이지에 남아있었고요. 필요경비계산공제 요약집 89페이지.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가의 3%다. 5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자, 취득가액을 추계방법으로 정하게 되면 매감한기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자본적지출액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요걸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양도책 계산 시에 가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할 때, 자,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기타 필요경비. 근데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자,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 사람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을 정하면.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이 만약에 이게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자,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환이요.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추계결정 경정이라는 말이 없으면 매감환을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근데, 자, 또는
자,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추계결정 경정이란 말이 있으면 매감한기고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특히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한다. 그럴 때는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애들 적용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금방 본 것처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계산 구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그럴 때 저 취득가액을 물론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매감한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증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요거 합한 금액 비교해서 이 둘 환산 플러스 필요경비상공제 합증금액보다 이 금액이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예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3번 문제 봅니다. 1주차 때도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33번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틀렸어요. 자, 33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특강 했을 때도 열심히 저 연락했었고, 지난주에도 동영 1주차 때도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우리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9에서 100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그랬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요. 예? 자 저가로 취득했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해야지 특수관계자네 여기서는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차익 계산 공제된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해요? 9억 원 실시 거래한 가액으로 합니다. 9억 원으로 자 그래서 맞고요. 2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삑 자 특수관계자 간에만 반드시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게 적용되는 거지. 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양도했다. 저가 양도했지만 특수관계 자간이 아니니까 양도가액은 얼마로요? 9억 원. 특례가 적용될 때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부당해선분 특례에 해당할 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자 시가로 하는 거지.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지 거래한 거예요. 9억 원 맞습니다. 3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9억 6천만 원에 양도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그러면 따져봐야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그 판단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차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여기서는 4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10억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안 나니까 여기서는 양도가격을 시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해야 돼요? 실제 양도한 거예요. 9억 6천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9억 6천만 원으로. 조세부당한 감소가 없으니까 9억 6천만 원. 3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거의 녹놓고 있는데 우리 저기는 왜 막 이렇게 있어요. 아유 진짜 의욕을 갖고 이 문제 틀렸나? 아니면 맞춰서 그런가? 자, 정신 차리고 4번 질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의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처분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우리 채권 매각처분이요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처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랬죠? 예?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채권 같은 거 이런 거. 자, 채권 매각채권 필요경비 포함합니다. 양도비용으로서. 근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금융기관 거래 상대방의 이 채권 매각채권은 거래 상대방의 관계없이 전액 매각채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랬습니다. 양도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랬는데 약간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뭐냐면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우리가 주로 토지개발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은 금융기관에 매각해야 되는데 만기 전에 매각하니까 소위 말해서 액면가만 낮게 파니까 와리깡 비용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 채권 매각채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다만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게 양도했을 때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거든요.
그런데 작년 쯤에는 거래 상대방의 관계없이 전액 매각 자산을 필요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매각 자산 필요한대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5번 취득 후 본래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된 수익적 지출에 자 필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장비용, 페인트칠하는 도장비용, 도배장판비용, 전구교체비용, 싱크대 교체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출액은 현상유지, 능률유지하는 비용은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4번 문제 봅니다. 34번 문제 보니까요. 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통제와 양도기본공제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법령에 정하는 과세되는 1주택에 대한 경우 장기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로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되는 1주택은 일반적인 경우는 10에서 30%지만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대표적으로 얘가 고가주택이죠. 1세대주택인 양도세 과세되는 애들을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23%,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번 요약집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책 92에서 93페이지 참조고 조합원 입주권 장기 보유통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그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포함해야 제외요? 제외. 이거 꼭 보라고 했잖아요. 포함 제외 꼭 봐야 되고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됩니다. 포함 틀렸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통제는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관리처분 개인 갈 전에 때려보신 종전주택 양도차익 한정하는 거지. 예? 요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조합원 입주권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 개인 인가일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 안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설명하고 이런 집에 늦게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아 진짜 미치겠네. 자,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테레부신 종전주택이 있는데 자 테레부신 종전주택이야. 자 요거 관리처분 인가하면 다 테레부시니까 할 수 없이 조합원 다 테레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자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가 팔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은 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고요. 입고다 팔 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개인을 전에 때려보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기보유세 공제율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은 관리처분 개인을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 건물과 토지 그 양도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라니까 틀렸죠 이거? 이건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 지금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두 군데가 포함도 틀렸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합한 금액도 틀렸고요. 3번 질문 봅니다.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기 보유등재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미등기 70 등기됐다. 절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세에서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잖아요. 그럼 1년 미만일 때 50%니까 장기 보유등재는 항상 문제 풀 때 3년 보유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항상 장기 보유등재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장기보유세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50% 세율 적용되는 자산은 1년 미만 보유해야 되는 거니까 장기보유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그 얘기고요. 4번 같은 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와 지상권 양도하는 경우 양도기본제는 최대 250만원이다. 자, 양도기본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 주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은 기타를 사니까 전부 합친 것은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과 는 기타를 사는 이건 전부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250. 맞습니다. 토지 지상권 합쳐서 250입니다. 5번 등기된 비상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와 기본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용 토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한다면 틀려요. 자, 비상용 토지 장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 장기제 배제되는 거지. 예. 자, 비상용 토지 받을 수 있습니다. 35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등재를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가필, 차, 장, 소 맞잖아요. 기가가 왜 나와? 양도소득금액인데. 자, 그래서 맞습니다. 가필, 차, 장, 소고. 2번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기본공제 청구받을 수 있다. 여러분,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양도했다. 미등기양도한 확실한 이유가 되니까, 정당한 사유가 되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등기 의제 가지고 장기제, 기본제 이런 거 비과세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미등기양도라는 얘기예요. 미등기양도에서 70%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맞잖아요. 자, 우리가 가필, 차, 장, 소, 옛날 한 거잖아요. 소, 기과. 이걸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물어본 건데. 자, 미등기양도라는 자산이니까 70% 세율 정도 되는 애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왜냐면 장기보유등재, 기본제 다 배제가 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채과 과세금액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4번 지문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더라도 물납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납 안 되고요. 5번 지문은 요약직 9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직 98페이지 참조고 전세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같은 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양도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을 결성 통산할 수 없어요.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을 통산할 수 없는 거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런 애들은 통산할 수 있고, 여기서는 하여튼 전세권하고 비상장 주식이니까 자 결성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식하고 다른 애들 안 돼요. 부동산 애들. 5번 그 틀렸습니다. 요약직 98페이지 참조고 36번 문제 봅니다. 요약직 95에서 9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직 95에서 96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는 아니고요. 1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율 중 어떤 거? 큰 것을 거세고 하고. 2번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할 때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보이게 하는 피상속인 취득하는부터 양도까지 오른다. 자,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원래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 보이게 한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고 상속 개시를 아니라는 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3번 등기된 주택을 8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거래가 아닐 때는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아요. 그냥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그래서 여기서는 100분의 40이어야 됩니다. 8개월이니까. 자, 3번 정답. 4번 등기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입니다. 맞습니다. 5번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얘는 뭐예요? 좌우지간이지. 골프용권 양도세에서 기타 자산이니까 좌우지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자, 7개월 보유기간 관계없이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여러분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라고 37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자, 7.7%니까 뭐예요? 한 분 맞히신 건가? 한두 분? 자, 7.7% 자 하는데 요약직 9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직 96페이지 참조고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오른 것은 항상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과세표준과 양도차액 구하라고 하는지 장기보유등재 구하라고 하는지 소득금액 구하라고 하는지 과세표준 구하라고 하는지 뭘 구하라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산출세액 구하래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하는 산출세액이요. 그럼 여기 한번 봅니다. 일단 국내 소재는 등기된 토지고 보유기간이 2년이다. 양도차익은 1,250만 원이고 지정지역 내 소재는 비상 토지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양도차익이 딱 구해놨어요. 조건에 1,250만 원. 저를 봅니다.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장 장기 보유 등재를 공제해 줘야 되는데 장기 등재 공제해야 되는데 자 장기 등재는 보유한에 따라 공제해 주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얘는 토지 몇 년 보유했어? 2년. 장기 등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등재상이 아니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소득 금액은 1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제는 그냥 미등기 양도만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어요. 미등기 양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금액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 나와요. 자, 그리고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세율을 산출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과세 표준 구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여러분. 자, 이거요. 토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2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2년 보였으니까 6에서 42% 초과 준 세율이에요. 과세 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자, 5억 원 초과 금액은 42%.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예요? 60%. 1000만 원에 60%니까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된다? 6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2년밖에 보유 못했어.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기제 받을 수 없다는 거하고 기본공제는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세율은 2년 이상 보였으니까 6에서 42%인데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는 몇 프로다? 60%. 자 이리고 이 문제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 비슷하게 나왔을 때 논점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1번이 정답입니다. 60만 원. 자 3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 소유자는 토지 등기됐고 비상토지 아니고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자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특수행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건데 고자 갑의 취득가액이 3억 원이고 고자 갑의 보유한이 7년이고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 5억 원 증여받은 당시가 5억이고 자 고자 의뢰 보유한이 4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4년밖에 보유를 못했으니까 5년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2월과세 특례가 적용돼. 그럼 항상 2월과세 특례 나오면 문제 푸실 때 항상 2월과세 특례 나오면 그 문제 옆에다가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갑을병 그래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을 수증자입니다. 자 배우자 직계금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할 때 납세무자는 수증자입니다. 2번 장기 보유등재는 양도세의 30%이다. 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이월과세 특례요.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따지니까 갑의 보유기간 7년, 을의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네요. 그러면 10년 이상 보였을 때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토지 등기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토지는 일반적인 자산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제 공제율 몇 프로? 30%예요. 보유세 3% 중에 30% 맞고요. 4번 취득 당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원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양도세 계산할 때. 근데 다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된 취득가액 5억 원이에요? 아닙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3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자 계산합니다. 3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5번, 4번 틀렸고 정답이고 5번 갑과 을은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미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 없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봅니다. 넘어갔어. 39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1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순이 발생한 때도 양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순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되고. 2번 부담부 증여로 양도세가 세는 경우 아 이거 또 나왔네. 양도리 속하는 데를 말해도 몇 개월이요?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만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2개월 틀렸고요.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은 다시 부과되지는 않고 4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여러분들 지난 1주차 때 또 관련해서 연락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불이행했다. 그러면 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에서 가산세 적용될 때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 요거 가산세 예? 요거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요거 50%를 감면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가산세 50%를 감면해줘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 여기 4번처럼 확정신고를 이행할 때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적용합니다. 5번 지문 요약지 103페이지 참조고요. 5번 지문 요약지 103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500만 원이다.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로 나누고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500만 원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특강할 때도 쪽시계 특강할 때도 이런 거 가로놓기 다 해서 여러분 했었습니다. 5번 정답. 40번 나스트입니다. 좀 많이 틀렸는데요. 이것도 좀 틀리셨는데 소득세법상 고조의 9개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국내 주소거수 둔 거주자인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구유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비거주자는 없어요.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거수 등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고요. 4년 안 되고요. 맞습니다. 1번은 5년 이상이니까. 2번 요약지 104페이지 참조고요. 2번은 요약지 104페이지 참조고. 자,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화를,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등기일 현재,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양도세 원화로 환산하는 거지. 이거 그처럼들 네, 그래서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오면 항상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이 기준이 어느 때인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국외재산에 대한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할까나 납부할 양도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에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출세액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외국에서 세금 낸 거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중과세 필요하겠어?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번 장기 보유공제는 배제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영제까지 뭐라 신경 써요? 장기보유 안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종받을 수 있습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 국외산의 경우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 되고 장기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 물납 X 분할 납부 되고 5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라도 6에 40배 부처를 자 국외산 양도의 경우는 주식 빼놓고는 부동산 애들은 무조건 보유한 관계없이 미등기 보유한 이런 거 관계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 초과 투진 세율 적합니다. 국외산은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오늘 이상하게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냥 안 쉬고 계속 이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걸 갖다가 말 계속 설명하고 중원부가 다 보니까 늦었네. 아 이거 원래는 1시 한 1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 여러분들 진짜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이러면 늦어집니다.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하여튼 3주차 4주차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저를 통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한 것을 쭉 이렇게 더 들으면서 전체를 훑어주는 걸 기억을 재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